추위가 풀리고 많은 눈이 녹으면서 고속도로 곳곳이 패여 사고 위험이 높습니다. 수도관 파열 사고도 잇따랐습니다. 더민주 비대위가 호남 민심을 얻는 데 힘을 쏟고 있습니다. 한편 국민의당 추가 입당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광주의 브랜드 콜택시 사업이 카카오택시의 질주에 막혀 주춤하고 있습니다. 실효성도 의문입니다. 순천만이 멸종위기 동물들의 서식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올겨울에 가장 많은 두루미가 찾아왔습니다. 평안한 주말 저녁 보내고 계십니까? 이어서 광주 전남권 뉴스입니다. 폭설에 이어 비가 그치면서 고속도로 곳곳에 폐임 현상인 포트홀이 생겨 민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무안군 몽탄면에 사는 주민은 집으로 가는 고속도로에 포트홀이 너무 많아 사고 위험이 높다고 항의했습니다. 도로공사 광주 전남 본부는 일루에서 영광 구간에서 70여 군데 포트홀을 확인해 보수 중이고 어제 오후 1시쯤에는 호남 고속도로 승주 나들목과 서순천 나들목 사이에서 여러 개 포트홀로 인해 30여 건의 차량 타이어 파손 신고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담양 지역에서 수도관이 잇따라 터져 긴급 복구 작업이 진행됐습니다. 어제 오후 6시부터 담양읍과 용면, 금성면 일대 37곳에서 수도관 누수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밤샘 복구 공사를 진행해 오늘 새벽 3시쯤 완료했습니다. 담양군은 한파가 풀리면서 얼어붙었던 수도관에서 누수가 발생한 것 같다며 추가 피해 여부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폭설이 내린 지 일주일이 지나면서 일상생활도 점차 평상을 되찾고 있습니다. 명절을 앞둔 재래시장에는 선물과 재수용품을 사려는 시민들의 발길이 늘고 있습니다. 최진수 기자입니다. 폭설이 채 녹기도 전에 내린 비로 밭고랑에는 물이 차 있습니다. 배수로를 돌아보는 농민은 비닐하우스가 무너지는 피해를 입었지만 손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푹푹 빠지는 밭에서 중장비를 쓰지 못해 복구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비가 와가지고 지금 이 작업이 지연되었습니다. 수일 내로 구분해서 지원을 해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절을 앞둔 재래시장은 선물과 재수용품을 사는 인파로 북적입니다. 그동안 만나지 못한 가족 친지들과 함께 나눠 먹고 보내주고 싶은 마음으로 넉넉한 명절을 준비합니다. 동생들이랑 이제 형님들도 많이 뵀거든요. 그래서 음식 많이 맛있는 거 장만해가지고 가족끼리 맛있게 먹으려고요. 아들이 셋이나 되네. 딸은 하나고. 그러니까 아들들 주려고 짜. 또 동생도 주고. 농촌 마을에서는 모처럼 날씨가 개자 면사무소 공무원과 자원봉사자들이 30km가 넘는 도로변을 치우는 등 귀성객 맞이에 휴일도 잊었습니다. 1월의 마지막 휴일인 내일 광주와 전남 지역은 아침 최저 영하 3도에서 1도, 낮 최고 2도에서 6도의 분포를 보이고 바람이 약간 강하게 불겠습니다. MBC 뉴스 최진수입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1박 2일 동안 광주에 머물며 텃밭 민심 잡기 행보에 나섰습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비대위원, 선대위원들은 오늘 오후 광주에 내려와 지역 자치단체장과 5.18 단체 관계자들과 만나 지역 여론을 듣고 내일은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한 뒤에 비대위 연석회의를 열어 총선 승리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광주시가 야심차게 추진해온 브랜드 콜택시 사업이 존폐 기로에 놓였습니다. 카카오택시가 인기를 끌면서 막대한 지원금이 투입돼야 하는 브랜드 콜 사업이 실효성이 있는지 불투명해졌기 때문입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20년 가까이 개인 택시를 몰고 있는 김재환 씨는 광주시 브랜드 콜 택시인 몰드콜에 가입했습니다. 재작년까지만 하더라도 하루 평균 15건 정도의 콜을 받았지만 지난해 하반기부터 택시 콜 건수가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지금 예전에 비해서 한 40-50% 정도 감소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콜 건수도 줄었을 뿐더러 우리 기사님들에 대한 어떤 그런 문제점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택시 이미지 개선을 위해 광주시가 지난 2009년부터 추진해온 브랜드 콜택시 사업이 위기를 맞게 된 것입니다. 지난해부터 카카오택시가 전국적인 인기를 끌면서 광주 브랜드 콜도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개인 택시 브랜드인 월드콜은 이용 건수가 절반으로 줄었고 법인 택시 브랜드인 앵콜은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가 됐습니다. 브랜드 콜택시를 육성하기 위해 조례를 만들어 한 해 1억 5천여만 원을 지원했던 광주시는 올해부터 지원금 지급을 중단해버렸습니다. 실업부터 콜 운영비를 지원받지 못함으로 인해서 월드콜을 회원들이 시민들에게
콜비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져 있습니다. 그래도 그러한 피해는 고스란히 광주 시민에게. 광주 브랜드 콜 사업에는 1,300여 대의 택시가 참여하고 있고 개인 택시와 법인 택시 사업자들은 택시 한 대당 130만 원을 부담해 콜 수신 장비까지 교체했지만 혜택은커녕 투자금만 날릴 처지가 됐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광주시는 이렇다 할 해명조차 해주질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순천만에서 월동하는 천연기념물 두루미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1996년 70여 마리가 첫 관찰된 이후 20배 가까이 증가한 것인데 민관의 순천만 보존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김주희 기자입니다. 람사르 습지 순천만에서 월동하는 두루미가 1,432마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천연기념물 228호 흑두루미 1,418마리와 제두루미 9마리, 금목두루미 5마리입니다. 지난 겨울 1,005마리가 도래했던 것에 비해 42%, 흑두루미가 첫 관찰된 지난 96년과 비교해 20배 가까이 늘어난 것입니다. 지난 주말 강한 한파로 인해서 천수만에서 머물고 있던 흑두루미들이 이제 남하하게 되면서 순천만에서 가장 많은 역대 최대치로 관찰 기록이 되었습니다. 함께 주목할 부분은 일본 효고현 토요오카시에서 복원 증식된 황새가 지난달 20일에 이어 최근 재관찰된 점입니다. 순천만 습지가 멸종 위기 야생동물의 최적의 서식지로 급부상하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일본 도요카 황새보건센터에서 복원돼서 방사된 개체인데요. 순천만의 이제 서식지로서 안정이 되어 있고 먹이가 풍부하기 때문에 순천만 주변에서 활동을 하면서 이제 관찰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순천만에 월동하는 멸종위기 야생동물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데는 민관의 꾸준한 노력이 있어 가능했습니다. 흑두루미 영농단 운영, 벼 조기수확, 생물 다양성 관리 계약 사업 등이 철새들의 안정적인 서식 환경을 제공하는 데 큰 몫을 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순천시는 동천하구를 습지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데 이어 순천만 연안 간척지를 갯벌로 복원하는 사업도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순천만 습지의 생태적 가치를 높이고 세계적인 흑두루미 월동지로 보존하기 위한 민관의 노력이 이제 서서히 성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주희입니다. 포스코가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추진했던 광양 액화천연가스 LNG 터미널 지분 매각을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철강 업계에 따르면 포스코는 지난 2014년 7월부터 진행해오던 광양 LNG 터미널 지분 49%의 매각 작업을 최근 중단했습니다. 광양 LNG 터미널의 경우 수익성이 높아 해외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됐지만 포스코의 재무구조 개선이 일정 궤도에 올라 매각 작업을 거둔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2015년산 쌀 소득 보전 변동 지불금을 1헥타르에 100만 원씩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는 2015년산 수확기 평균 쌀 가격이 80kg 한 가마에 15만 600여 원으로 결정돼 목표 가격 18만 8천 원보다 적은 데 따라 고정 지불금 단가를 빼고 남은 금액 1만 5천여 원을 반영한 것입니다. 전남 지역 농가별 평균 쌀 변동 직불금은 135만 원이고 11만 4천여 농가에 1차로 2월 5일까지 50%를, 2차로 3월 중에 나머지를 지급합니다. 전라남도가 적조 예찰에 무인 비행장치인 드론을 활용하는 등 다양한 방제 대책을 추진합니다. 전라남도는 어선 동원 임차료 현실화, 재보험 품목 확대, 적조 예찰 선박 유류비 지원 확대, 휴대용 용존 산소 측정기 보급 등을 검토하고 오는 6월 중에 여수 고흥 해역과 장흥 완도 해역에서 적조 방제 모의 훈련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전남 해역에서는 8월 5일 적조가 처음 발생해 여수, 완도, 고흥 지역 420개 어가가 190억 원에 이르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오늘 낮 12시쯤 나주시 보산동의 한 도로에서 1톤 화물차와 승용차가 충돌해 승용차 운전자 56살 박모 씨 등 4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두 차량이 언덕길에서 마주보고 주행하다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목포시 원도심을 활성화시키는 도시재생 서포터즈가 출범했습니다. 오늘 오후 4시 목포시 오거리 문화센터에서 발제식을 가진 도시재생 서포터즈는 10대에서 60대까지 예술가, 건축가, 축제 전문가, 관광 해설가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50여 명으로 구성돼 심체된 도시를 문화, 경제, 사회, 환경적으로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전라남도는 버스업계 경영수지 분석과 회계 검증 용역을 실시합니다. 전라남도는 지난해 2억 4천여만 원을 들여 버스 운송사업자 경영수지 분석 시스템 BCS를 만들어 재정 지원 자료로 활용했고 올해는 1억 원을 들여 BCS에 의한 경영수지 전자신고 자료 검증을 시행할 계획입니다.